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죠? 아니라고?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요. 자, 오늘 즐거운 토요일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 기도 먼저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앞에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합니다. 뜨겁게 신나게 찬양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나중에 만났을 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활절에는 우리가 율동으로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예수님.
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엘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 힘들었죠. 내용도 길고 어렵기도 하고.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해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자, 2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바알은 우상이에요. 우상의 선지자들 하고 오늘 단판을 짓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먼저 말씀을, 우리 외울 말씀을 봉독해 봐야 되겠죠. 나는, 다같이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아멘. 처음, 마지막, 다른 신은 없다.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세운 가짜 신이 있죠.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 외우면 달란트 받는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쉽죠? 처음, 마지막,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외웠죠, 그죠? 이 정도 외워야지 우리 똑똑하잖아. 자, 물을 부어서 좀 치워 봅시다. 오늘 물 붓는 이야기 나오거든. 자, 나는 뭐라고?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도 물 부어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 뭐가 지워질까? 자, 다시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만 해볼까요? 나는 나 외에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친구 얼굴이 좀 그렇지. 이 친구 얼굴 보면은 나는 축구공이 너무 좋아. 또 우리 친구들은 뭐 좋아해요? 자, 두 번째. 나는 돈이 좋아. 오, 돈 좋아. 돈 좋지? 세 번째. 나는 영화 보고 TV 보고 TV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죠? 좋지? 오, 레고. 너무 좋지. 레고가 너무 좋아. 어, 핸드폰 끝나지. 핸드폰 최고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살아가는 삶 중에서 우리 친구들 가방 안에 앉은지 또는 내가 내 방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것, 첫째로 놓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되냐. 우리 친구들 축구공도 할 수 있고 돈도 놓을 수도 있고 TV도 놓을 수도 있고 레고도 놓을 수 있고 핸드폰도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의 제일 최고의 자리,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거지.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난 말씀이 생각나나? 그죠? 사마리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먹이시고 그 다음에 사르밧에 가서 어떤 여자가 기름이랑 떡이랑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가 오기 전까지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다. 계속해서 나왔지. 엘리야와 함께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날 거야. 이렇게 즐겁게 날마다 먹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계속 다녔던 이유는 이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뭐라 했잖아. 네가 나쁜 일을 했고 네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겼으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그랬을 때 아합왕이 야 엘리야 너 때문에 비 안 오잖아.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군사를 보내서 잡으러 갔던 거지. 그때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 집에서는 하나님이 더 놀랍게 먹이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한테 엘리야 다시 아합왕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에? 아합왕에 가라고요? 아합왕은 날 너무 무섭게 하고 너 어떻게 잡을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가면 내가 좀 무서운데? 라고 할 수 있지. 그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났어. 비가 안 온 지 3년이 지나서 엘리야에게 아합왕에 가서 말하되 무슨 말이지? 땅에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래. 어? 아합왕에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간 거야. 왜 찾아갈 수 있었을까? 아합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맞아. 아합왕보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힘이 세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제 갔어.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 너 일리야 이놈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겨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보세요. 모아보시면 내가 이제는 단판을 짓겠소. 당신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우상 섬겼던 450명 400명을 다 데려와 한번 붙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데 혼자 대 1대 450, 400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갈멜산 위치는 저기야. 우리가 사르밧 조비 사르밧에 있었지. 그 밑에 갈멜산 산 표시 나오지. 거기는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바다가 있지. 바다랑 붙어 있는 그런 장소였었어. 자, 이곳에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그 밑에 뭐야 여기 노란색 그 팔이 붙은 것처럼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가고 있지 그지 갈멜산에 이렇게 만나기 그 산 위에 그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이는 거야. 이제 450명이 쫙 왔어. 여기 이제 백성들도 있지 6명 보이네. 더 많이 왔겠지. 근데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택하라 그래.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지 아니면 바알 섬길지 망설일 거예요. 어디로 갈지 택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바알 섬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맞다 생각하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 이 생각 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첫 번째로 최고로 놓을지에 대해서 망설였던 거 그치?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놓을지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이제 이해하지? 어렵지 않지 그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주천한 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목사님 당연히 난 중심에 하나님을 두죠. 맞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데 놓으면 안 되고 축구공을 내 첫 번째로 두면 최고의 자리에 두면 안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 우상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다른 것을 놓지 않아야 될 거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네가 마음에 두는 곳에 무엇인지 그 마음 두는 곳에 네 마음이 따라간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겠죠? 아멘. 자, 어떻게 됐을까? 자, 빨리빨리 합시다. 자, 엘리야가 백성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리고 저 제단한테 저기 제단이 뭐냐 하면 동물들을 이제 태워서 드리는 장소지. 수소가 뭐냐 하면 남자소를 그 앞에 놔두고 그것에 대해서 태워서 하늘에서 불이 뿡 내려와 가지고 그 타면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야. 만약에 없으면 그건 가짜 신이라는 거지. 부터 보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알을 우상을 섬기던 450명의 저 선지자들은 저기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바알 불 내려주어서서 바알 불 내려주어서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많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신들 불러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붙나 안 붙냐 보자 얘기한 거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는 거야. 재물에 불을 내려주소서. 오 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발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다가 소리 지르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날려. 발 재물에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발 난리가 났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발이요 하고 있을 때 하나도 응답이 없고 소리도 없는 거야. 그들이 막 제단 옆에서 뛰어놀면서 막 소리치고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그걸 되겠냐?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 신이 바쁘거나 잠자남보다 응답이 없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웃기지? 옆에서 난리 나는 거야. 막 발 울고 불고 목이 아파 소리 지르고 땅을 치고 팔을 흔들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안 내리지. 왜냐하면 거기는 신이 없는 거니까. 가짜 신을 자기들이 만든 신이었던 거니까. 맞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맞아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신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지. 만드시고 또 거룩하시다 그래. 깨끗하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어떡하나? 안 되지. 맞아요. 깨끗하셔. 근데 우리도 깨끗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근데 우리가 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욕심 부리고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런 못된 우리들의 악한 마음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마음대로 하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야. 맞아요. 자 어떻게 됐을까 엘리야. 저녁에까지 막 소리치서 저녁까지 어두워졌네. 밤 됐네. 그때까지 아무도 소리가 없고
아무렇게 응답하는 게 없었어.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 엘리야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자, 이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죠? 돌 12개 모으세요. 12개 딱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 옆에 또랑을 파세요. 땅 파는 거야. 또랑이란 거는 옆에 이게 물길을 파는 거야. 어? 사람들이 왜 물길을 팔지? 위에 장작을 놓으세요. 장작을 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숫송아지 놓으세요. 그다음에 통 네 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번제물에다가 부으세요. 불이 내려서 불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나? 어? 이상한데? 통 네 개로 물을 붓는 거야. 한가득 부어. 옆에 있는 그 물길에도 물이 한가득 들어갔지. 물이 엄청 많이 분 거야. 네 개를. 우와, 될까?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큰 소리 지르거나 막 춤추거나 뛰고 뭐인 없어. 그냥 조용히 그 대신에 확신이 있는 믿음의 말로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 주 여호와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응?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면 안 되겠지. 맞아요. 맞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될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것들을 우리에다가 두면 안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둘 수도 있어.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친구들 벌써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를 하나님 위에 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말씀 생각나요? 왜?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한 신이 한 명밖에 없잖아. 한 분밖에 없잖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이제 마칩니다. 이제 저기 물 벗던 저기 어떻게 되는지 보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야. 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물에 그 또랑 물 다 태우고 나무 다 태우고 송아지 다 태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12개 돌 또랑까지 물을 막 불이 막 삼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근데 이 광경을 보고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외치는 거야.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거기 다른 신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450명 잡아두세요. 너? 다 처단하세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신들은. 탁 해버린 거. 진짜 멋있지.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지? 우리가 처음에 비가 오겠다고 약속했었지. 맞아.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그 종은 가서 이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것도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을 우리가 둬야 될 겁니다. 맞아요.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신이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 잘못했을 때 다른 것을 두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로 두겠다는 얘기하고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님을 최고의 자리, 맨 위의 자리에 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된 것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둘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친구들 교회 계속 와가지고 이상한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판매한다고. 그것도 재밌고 좋은데, 목사님이 보면서, 마음이 계속 안타까웠어. 더 재밌는 시간이나 할 수 없을까? 더 재밌게 뭐, 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또 부활절까지 재밌는 거 만드는 거, 또 그냥 만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요. 목사님이 지금 영상을 보내주고 있죠. 그 영상에 이런 것들을 만들 거니까 기대하고 와서 좀 힘들더라도 하나 만들어보면 마지막에 쫙 만들면 진짜 멋질 거야. 그리고 열쇠고리 같은 건 나중에 또 만들 건데 그건 나중에 판매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5월 달에 있을 우리가 달란트 잔치에 함께 이렇게 만들어봐요. 그리고 잊지 마요. 5월달엔 꼭 달란트 잔치 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꼭 하기 바래요. 코로나 때문에 또 락다운 되면 또 못하잖아, 못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꼭 기도하기 바라요. 자, 그럼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아 참, 부모님과 활동하는 거 잊지 말고요. 활동 재밌게 하세요.